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3D로 다이어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갑자기 3D에 관심이 생겨서 좀 배워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연습했으면 60 다이어리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컨트롤 S를 열심히 누르지 않아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제는 없어요. 욕심 많이 내지 않고 어느 정도 형태만 나오면 렌더링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녹화본이고 거의 다 만들어서 렌더링만 앞두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만들려고 했던 다이어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어제 도착했는데 띵즈클럽 건데요. 평소에 혜은이님의 에너지가 좋아서 그 유튜브 구독해놓고 영상을 종종 보고 있는데 못 봤던 영상 추천이 하나 뜨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헉! 근데 다이어리의 지퍼가 무지개색이야. 바로 띵즈클럽으로 달려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거는 마이 페이보릿 띵즈 60 다이어리 풀 패키지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커버랑 속집 그리고 스티커 9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원래 이거를 다 낱개로 구입하면 42,500원인데 이렇게 풀 패키지로 구입하면은 38,000원인가 봐요. 요 다이어리의 특징은 요거. 무지개색 지퍼. 완전 쩔죠? 이 지퍼 꼬다리도 띵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게다가 하얀색 바인더링. 저는 이런 컬러 바인더링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쁜 거는 다 갖다가 넣어놓은 다이어리 같아요. 이 무지개색 지퍼 하나만으로 저는 완전 눈이 돌아가지고 샀습니다. 표지이고요. 반딱반딱하게 유광 코팅 되어 있네요. 어머, 뒷면은 이렇게. 너무 귀엽다. 먼슬리 안쪽에 얇게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위클리. 여기는 프리노트. 뒤에 또뭐 있네? OOTD면은 패션 이야기죠? 오케이. 전체적으로 몽실몽실한 구름 컨셉의 일러스트로 속지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일관성 있고 귀엽다. 먼슬리가 25페이지. 25페이지면 나눴을 때 12달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15달이 나오지? 좀 넉넉하게 들어있나 봐요. 위클리는 58페이지인데 총 29주치 위클리가 들어있는 셈이네요. 아마 다른 속지 가져와가지고 오려서 붙여넣거나 막 끼워넣거나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다가 포인트를 하나 더 찾았는데요. 지퍼의 마감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띵즈클럽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스티커 풀 세트, 페이보릿 스티커 세트, 무지개 스티커 세트, 타이포 스티커 세트, 그리고 60 다이어리 풀 패키지. 다이어리는 이렇게 풀 패키지로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온 스티커들 9장.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대문자, 그리고 숫자. 무지개 컨셉으로 이렇게 3장. 그리고 얘네는 햄버거랑 하트 아이스크림이네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특히 배경이 검은 스티커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잘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한 세트이고요. 요거는 포토카드 겸 명함. 요거 두 장은 띵즈클럽 로고 모양의 스티커예요. 여러모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제작을 한 다이어리 같아요. 여기 지퍼도 그렇고, 지퍼 꼬다리, 키링 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 지퍼 마감한 부분. 무엇보다 여기 마감이 좀 허술해가지고 이 부분에 실이나 울풀림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다이어리는 여기 끝에까지 실안 풀리게 굳는 거 아세요? 그런 느낌. 그리고 지퍼가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요렇게 할때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지퍼라든가, 요렇게 다이어리 펼쳤을 때 요렇게 보이는 지퍼라든가, 이 무지개 지퍼가 정말 신의 한 수다. 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저번에 배치했던 메모지 위에 일기 쓴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일기 쓸 때 제목이나 날짜를 가장 먼저 붙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꾸미기 먼저 하거나 일기 먼저 쓰거나 그랬었는데 타이틀의 위치를 먼저 정하니까 전체 레이아웃을 활용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없는 알파벳은 테두리를 잘라서라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일기 주제와 상관없이 답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주제에 맞게 답구를 하려면은 답구를 미리 해놓을 수도 없고 일기 쓰는 날에는 답구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일기를 미루게 되기도 하니까 답구랑 일기를 분리해서 따로 편할 때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좋은데요. 다이어리가 좀 쌓이다 보니까 굳이 일기를 매일 써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열어보지 않는 다이어리는 그냥 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채우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고 싶어졌어요. 여기 왼쪽 아래에 날짜를 손글씨로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핑계가 아니에요. 카메라 때문에 바로 보고 못 쓰니까 찌글찌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리려고 잡지를 오렸습니다. 오린 잡지 위에 메탈펜으로 다시 날짜를 썼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뜯습니다. 이번에는 모나미 플러스펜으로 동글동글하게 날짜를 썼습니다. 플러스펜으로 테두리 그리고 메탈펜으로 그림자 그리고 스테들러 색연필로 색칠. 일요일도 똑같이 써서 바로 아래에 붙였습니다. 여기에 스티커를 쭈루룩 붙이고 마무리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만 하는 거 너무 재미없어요. 제 다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 다른 거, 지금 뭔가 다른 거를 되게 강하게 원하는 중입니다. 일단 이날은 색연필로 테두리까지 그렸습니다. 이 스테들러 색연필이 발색은 약한데 색이 예뻐요. 5월 16일의 다꾸입니다. 두 가지 알파벳 스티커를 섞어서 제목을 만들었고 잡지에서 오린 문장으로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일기는 메탈펜으로 썼고요. 이제 다른 날로 가봅시다.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더 간단하게 다이어리를 꾸몄어요. 이날은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쏟아냈어요. 그냥 계획, 뭐 하고 싶은 일, 아이디어 이런 거를 순서 없이 그냥 탈탈탈탈탈 털었거든요. 일기를 쓸 때 사용한 펜들은 라인 플러스의 메탈릭 컬러 시리즈예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도 일기를 쓸 때 사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라인 플러스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은 겁니다. 제가 일기를 쓸 때마다 사용하고 있어서 영상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이럴 거면은 아예 각 잡고 영상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이날 일기는 이렇게 메모처럼 정리가 되었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거는 빠르게 가볼게요. 먼저 맥스제로 스파이시 그리고 에그몬드 이거는 컬리베어 저번에는 고양이다방 그리고 카인드박스 이거 붙이고 이거 맥스제로 스파이시 이건 폼폼 스튜디오 거예요. 폼폼 스튜디오 거 이제 쭉 붙인 다음에 원펜이 히어 이거 저번에 랜덤박스 샀던 거 요 반짝이들도 원펜이 히어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가 뭐더라? 애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 복희 거예요, 복희 거. 복희의 마테를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써놓은 제목에 그림자를 그렸는데요. 하얀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조금 공간을 두고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그림자 그리니까 귀여워 보이네요. 아, 오른쪽에는 리스트 앞에 별 표시를 해줬어요. 두 번째 다꾸도 다 했습니다. 저 무지개색 지퍼가 진짜 예쁘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